전북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그동안 적립했던 기금 전입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긴축 재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노동력 착취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경찰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축사 화재 가운데 대부분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관리 일원화 추진단 발족식과 1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그동안 적립했던 기금 전입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전북도 의원들이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긴축재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선심성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도 예고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세수 결손 때문에 올해보다 3.8% 줄어든 4조 5,02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해진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했던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4,057억 원을 충당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전북도의원들은 재원 부족금을 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과계획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심의 자체도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몇 장 안 돼도 이거 주면서 저희랑 예산 심의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쌓았던 기금을 땡겨다 계속 쓰고 있고 2027년 정도 되면 이것도 고갈돼서 하나도 없을 뿐인데 그런 예측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 성과 계획서를 지금 예산에 전부 다 이거 다 달아서 주지 않는 이상 예산 심의할 수 없습니다. 도의원들은 이어 부족한 재원에 대응하는 긴축 재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선심성 예산안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보면 필수불가결하게 써야 되는 부분과 선심성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어떻게 줄여내서 우리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가 작성됐으나 진행되고 있는 성과계획서 개선 용역 결과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예산 심의하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그거를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작성 지침이나 서식 비슷한 게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구청 쪽에 비교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예산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선심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노동력 착취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경찰도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한 여성이 대걸레로 연신 바닥을 닦습니다. 얼마 있다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장실도 청소하고 계산대를 봐주기도 합니다. 어두컴컴하고 휑한 목욕탕 내 한 공간이 그녀가 잠을 청하는 곳입니다. 5년 넘게 이 목욕탕에서 지내온 30대 A씨는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11시가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런데 최근 목욕탕을 피해 뛰쳐나왔던 A씨는 숙박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수중에 돈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노동력 착취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가 즉각 조사에 나섰고 불과 며칠 사이 목욕탕에서 만난 A씨는 갑자기 일하는 게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전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사람 도와주는 거고 전 알바이신을 도와주는 거고 목욕탕 주인 역시 목욕탕 내 매점 일을 아르바이트처럼 한 것일 수는 있어도 자신은 아예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네, 다른 제가 불쌍해서 도와준 것 뿐인데 근데 걔는 날 좋아해요. 자신을 떠난 부모의 조부모 손에 맡겨진 A씨. 할아버지의 구박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목욕탕과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과 경찰은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축사 화재 가운데 대부분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에서 2022년 도내에서 269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축사 화재의 43%가량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화재로 6명이 다치고 16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재 발생 축사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우사 95건, 돈사 94건, 개사 80건이었습니다. 이 중 돈사의 피해 규모가 93억 원으로 가장 컸고 개사 우사 순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관리 일원화 추진단 발족식과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에는 전북교육청의 유아교육부서와 전북도청의 영유아 보육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에 안정적으로 이관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별 사회간접 자본 실태 살펴보고 있는데요. 충남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SOC 사업인 철도 관련 공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높습니다. SK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내륙철도를 건설해서 삽교와 대전을 잇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만들어 낙후된 동서 간 교통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 그중에서도 철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대전과 예산 삽교로 있는 충청 내륙철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연장 등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지난 정부에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3개 시군협력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는 요원합니다. 충청 내륙철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 지역의 횡단 철도와 대전과 충남을 연결할 수 있는 충청권 산업 철도 계획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공짜 공약입니다. 여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GTX-C 노선 연장은 아직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광역교통 간담회를 통해 천안아산 노선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기간 단축을 위해선 추가 연장 구간에 대한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천안은 약 1,497억 원, 아산은 1,1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안까지 변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많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검토해 주신다면은.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은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TX 신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과 성안 종축장 부지의 국가산단 지정 등 대선 공약을 잇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충남 도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정부. 충남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볼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북의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당면 현안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아 또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SOC 수건 사업이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서울 세종 구간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힘겹게 관철시킨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비 375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려야 하는 사업은 70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그 지역 현안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회 설득과 함께 정부 부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초광역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 유치의 문제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광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의 힘을 합쳐야 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자체 SOC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7조 1,4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돼 1,383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좀 이게 급격하게 지방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팍팍한 지자체 살림에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송기순 정읍시 의원은 22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만석보의 위치 고증과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만석보는 동학농민혁명을 유발한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 상징물이자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역사적 장소라며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가 고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석보 위치가 특정되면 주변을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유적지로 만들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읍시에 주문했습니다. 만석보 터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올곧은 동학농민혁명의 정립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석보 터가 역사의 현장으로서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 부탁드립니다.